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들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르사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가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안이 이루라. 또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게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룡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룡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에 공창이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사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